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다. 이불은 이미 차버려서 사라졌고 남은 베개마저 뻥 터트리고 싶은 순간이랄까. 왜 그랬을까? 내가 결과 발표는 개별 문자 발송해드립니다. 네? 홈페이지 캠퍼스 스토리에서도 확인 가능하고요. 아, 그럼 결과 발표는 언제 나오나요? 바로 내일입니다. 그래,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다. 카공족으로 늘 한가득이던 이 카페가 텅 빈, 아무도 없는 날. 그냥 조용한 날. 아니, 너무 조용한 날. 아니, 아무 연락도 없는 날. 왜 아무 소식이 없냐고. 설마 나 떨어진 건가? 저 이거 딸기 케이크는 없나요? 떨어진 건가? 아, 떨어졌구나. 아, 역시 떨어졌네. 어, 설마 그쪽도 떨어졌어요? 예? 저 뭐를요? 아니, 내 덕에 그쪽도 인력 개발원 면접 봤잖아요. 에? 아니, 제가 면접 본 걸로 어떻게 아십니까? 에? 저를 아세요? 설마 나를 기억 못하는 거야? 나 한인들을? 아, 역시 내가 인재가 아니었다는 뜻이었군요. 아, 그래, IT! 왜 IT?